달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예전에 우리 단지네다육 사장님하고 요 아트로 러블리 로즈 심었던 요 화분 다시 보여드리는데,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죠. 어때요? 그 당시에는 납작하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키가 제법 자랐죠. 사실 단지네다육 사장님 거는 제 거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지? 얼굴이 커요. 제가 사장님보다 분명 물을 더잘 주는 것 같은데 얼굴이 더 작더라고요. 사장님께 제 거보다 얼굴이 더 크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러블리 로즈가 목대가 자라는데 저거를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될까? 아이고, 목대 나오죠. 목대 나오는데 어때요? 목대 나오면. 목대 나오면 어때요? 이렇게 좀 키우면 어때요? 여기에서 좀더 키우다가 어떻게 해요? 그냥 그때 다른 데다가 뽑아서 옮겨주면 되잖아요. 그냥 너무 보통 우리 다육이 뭐 2년에 분갈이 한번 보통은 하잖아요. 근데 2년은 몇 군이 그냥 키워도 되지 않을까요? 화분이 좀 너무 낮나? 오히려 화분이 낮으면 상면 물마름이 좋아갖고 다육이들이 막 위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못 자라요. 화분이 낮으니까 더 대굴대굴해지고 아주 단단해지거든요. 그런 장점도 있답니다. 오랜만에 마른 잎종 정리 좀 해주고 여러분들께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하려고요. 그래서 단지네다육에 갈 때마다 제가 사장님 거를 같이 봐요. 제 것도 이제 비교를 하면서. 근데 확실히 사장님께 훨씬 더 통통했어요, 제 거보다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위치랑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. 그리고 차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. 요 다육은 제가 이제 쉬는 공간인 그 싱크대랑 이렇게 또 있는 데가 있어요. 냉장고랑. 그런 데에서 가까이서 녀석이 있어요. 근데 해는 되게 잘 들어요, 또. 물을 생각보다 많이 못 얻어먹어요. 테이블이 정식 이런 화분 테이블이 아니라 물건들을 넣어놓는 그런 그 선반 위에 있다 보니까 물 주는 게좀 자유롭지 않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얘가 물을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. 좀 지저분하니까 잎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, 아,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다. 요 지금 까만 마감토들이 지금 듬성듬성 해졌잖아요. 요 마감토를 어떻게 해야 되나, 마감토를 종류를 바꿔갖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볼까? 막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워낙에 까만색이어가지고 이거를 까만색으로 다시 덮으면 모를까? 다른 색으로 덮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, 마음이. 까만색 안 보이게 하려고. 이번에는 그럼 마사로 한번 덮어볼까요? 여름이고 하니까 이거 다 끝내고 포장 다시 깔을게요. 아스팔트 포장 걷어내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색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제가 잘못 키워가지고 물을 많이 이렇게 못 먹여가지고 얼굴이 엄청 크진 않죠. 되게 많이 클것 같았는데 이거 한 지가 벌써 1년 되지 않았을까요? 안 됐을까 아직? 설마 올 봄에 했나? 기억이 안 나냐? 작년 가을 아니었나? 야, 진짜 언제 이거 핀셋으로 이거 다 집어낸디야? 이거 다한 다음에 돌아올게요. 자,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른 잎은 걷어냈는데 이 까만 이 마감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이 위에다 그냥 다시 그냥 덮을까? 뭐 굳이 뭐 이걸 꼭, 다 걷어낼 필요는 없지 않나? 그쵸? 뭐 굳이 그래야 돼?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은 마사를 한번 다시 깔아볼까요? 다육이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? 약간
공기뿌리들이 지금 막 이렇게 좀 나고 있어요. 그래서 살짝 좀 눌러주기도 하고, 이렇게. 요거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이 당시 아트 했었던 다육이들 보여드릴게요. 자, 요 돌은 다진의 다육에서 요거 지금 판매를 이 마감도 판매하고 계시는, 판매 하신다고 하셨었는데, 이렇게 돌 흰색으로, 흰색은 아니에요. 약간 아, 이 돌 이름을 잊어버렸다. 색깔 예쁜 이 돌.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? 두껍게? 근데 두껍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. 이 숟가락 갖고 언제 깔아, 이 아스팔트? 응? 아스팔트 아니야. 이제 콘크리트야. 약간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게 얘네들이 약간 공기뿌리가 좀 나와가지고 제가 살짝 좀 두껍게, 그리고 물을 줄 때 자꾸 이렇게 좀 파여가지고, 어머 어떡해, 여기는 같이 나오네. 아, 뭐 이 정도 괜찮아. 내가 괜찮다는데. 뭐 어쩔 거야. 그래서 이 돌에 원래 좀 까만 게 섞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, 아, 아이고, 자, 미모가 지금 더 안 예뻐지나? 까만 애가, 까만 캔버스가, 도화지가 더 예뻤었나? 그냥 까만 걸로 다시 할 걸 그랬나? 이렇게든 뭐 해보는 거죠, 뭐. 약간은 마감토 한 번씩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다시 하면 돼요. 다시 하면 되는데, 근데 이제 뭐 마감토 뭐 이까 이까 뭐 좀 하다가 아 실증 났어 그러면 다시 바꾸면 되는데, 고민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. 뭐 이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이렇고 저렇고.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어차피 뭘 여기다 깔아둬도 물 주고 하면은 이게 다 이제 또 막 없어지고 하거든요. 사실 편한 건 마사가 편해요. 왜냐면 배양토하고 비슷하니까 마사가 편한데 좀 심심하잖아요, 가끔 가다가. 일단은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어때요? 그리고 지금 얘가 살짝 공기뿌리들이 지금 좀 보여가지고 약간 조금 두껍게 깔아줬어요. 자, 이렇게 러블리 로즈 소식 진짜 오랜만에 약간 살짝 좀 삐뚤어지게 자라는 녀석들도 있고, 제가 물을 좀 많이 주면서 키운 게 아니어가지고 많이 크지는 못했어요, 의외로. 자,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말고, 아 무거워. 자, 요거는 아우 무거워. 아우 진짜 무겁다. 얘는 일본 성령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또 아트 했었는데요. 녀석은 대체적으로 아주 잘 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덩치가 막 엄청 크진 않았지만, 자, 여기다가는 제가 마감토를 따로 또 손대지 않을게요. 저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. 그냥 아, 까만 거 돌 있으면 다시 까만 걸로 그냥 하고 싶다. 마음이 굴뚝 같아요. 네. 까만 게 없어서 마른잎만 살짝 떼주고. 여러분들 궁금하셨죠?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려요. 잘 크고 있어요. 여기는 진짜 뭐 하나 실패한 게 없이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자리들이 빽빽하게 지금 다 이렇게 잘 채워졌죠? 요렇게 옆다육하고 이렇게 간섭이 딱히 없는 그런 손톱을, 미니타인 손톱을 가진 녀석들은 이렇게 합식을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손톱이 날카로워가지고 옆다육이 막 이렇게 찔러대는 그런 다육들은 합식하게 되면 나중에 좀 불편하거든요, 보고 있으면. 그리고 그 애 때문에 상처 입은 다육이가 생겨요. 네, 이 먼노든 일본 성형이든 요런 애들은 입 끝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식을 해놔도
딱히, 딱히. 애들이 착한 거지. 딱히 문제가 없어. 오랜만에 아트한 다육들 소식도 함께 보여드렸네요.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